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해. 아, 오늘도 코스코 왔어요. 오늘은 코스코에서 강추하는 제품들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맛있는 거는 같이 먹어야 되니까요. 어우 추워. 겨울왕국이에요. 겨울왕국. 얘 마음에 들어? 그죠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 버섯. 유기농 모든 버섯. 이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데 10불 99센트. 진짜 이 버섯 보이시면 꼭 한 번만 드셔보세요. 그럼 아마 오실 때마다 계속 사실 거예요. 자, 오늘의 첫 손님이십니다. 제가 감 말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에서는 우리 감말랑이 말랑말랑 부들부들 맛있잖아요. 감말랑이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. 이것도 딱딱하진 않은데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된 거예요. 한국 감말랑이처럼 통통하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성분을 보시면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은 하나도 없이 순수하게 감만 딱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좋은데 껍질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잎사귀 부분이 그대로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처음에는 껍질이 싫어요. 껍질이 공산당이 싫어요. 네. 처음 딱 먹었을 때는 아 이제는 다시는 안 사야겠다 싶었는데 한 중간쯤 먹다 보니까 맛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또 사가려고요. 1파운드에 11불 69센트. 삼겹살이 새로 들어왔나 봐요. 간고기를 자주 사진 않는데 그래도 있으면 또 요리하기에 요모조모 쓰임새가 좋아가지고 가끔씩 사거든요. 코스코의 이 컬클랜드 유기농 그라운드 비프가 참 괜찮아요. 항생제나 다른 기타 호르몬 같은 거 투여 안 하고 키운 건강한 유기농 소 4파운드에 19.89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해요. 오, 저희 동네 웬일이에요 지금. 여기 딱 써있네. 후라이드 오징어 튀김. 드디어 저희 동네도 들어왔어요. 아, 나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잖아. 일단 한국 제품이 들어왔다면 또 의리상 우리가 또 하나씩은 꼭 먹어보죠. 곰표 제품인가? 그거 되게 유행이었대요. 이게 곰표였어? 아니. 근데 이것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역시나 먹다 보면 꽤나 중독적이에요. 조리법이 그냥 드셔도 되지만 에어프라이어에 한 번 더 돌려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다고 나와요. 조금 더 맛있게 마요네즈에다가 고추냉이를 섞어가지고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요. 마망님 조직 만들어줘야지. 소스반? 오징어 튀김반. 매울텐데. 쿠폰? 맥주 딱 한 캔만 먹으면 안 될까요? 딱 그 맛이네. 건강한 스낵을 찾으시는 분들, 한때 정말 많이 먹었던 제가 좋아하는 스낵 중에 하나인데 후지 사과를 얇게 썰어가지고 칩으로 만든 거예요. 아니 정말 이거 이상은 뭘 더 바래. 뭘 더 바래. 괜찮은데? 죄송합니다. 편집 안 당할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사과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사과야? 네. 사과. 오늘 뭘 더 바래 사과드리겠습니다. IQ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. 굉장히 맛있어요. 딱 사과 말고는 다른 추가로 첨가물이나 설탕이나 그런 거 없이 저희는 이거 한 봉지 사면 찰리까지 다 같이 그냥 다섯이서 골고루 나눠 먹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건강한 과자를 찾았어요. 스위트 포테이토 칩이라고 고구마를 얇게 썰어가지고 아보카도 오일에 튀긴 다음에 소금을 뿌렸어요. 딱 성분이 아주 깨끗해요. 고구마, 아보카도 오일, 소금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 코스코에도 과자가 많지만 건강한 과자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안 먹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? 아니 저기 내가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서 그렇게 초를 칠 거야? 난 팩트 폭격기. 이 풀무원 못난이 감자 핫도그 사러 왔잖아요. K스트릿 딱 써있네요. 이거 길거리 음식. 지인들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번 샀어요. 맛있더라고요. 맛있더라고. 안에 치즈도 꽤 많이 들어있고 소시지가 없어서 조금 아쉬운가 싶었는데 반죽의 간이 딱 적절히 잘 돼 있었어요. 저희 애들도 좋아하더라고요. 이것도 한 봉 더 사갑니다. 요즘 인터넷에서 이거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제가 봤거든요. 안에 내가 소시지를 넣나? 보여드릴게요. 일단 소시지는 한번 데쳐놓고 핫도그는 F에다가 익힌 다음에 요 나무 막대기를 뺄 거예요. 아 뜨거. 아 뜨거.
자,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오트밀로 건강 관리 한번 해봐야겠다. 으쌰 하시는 분들, 이 오트밀 진짜 강추강추합니다. 정말 이것도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좀 귀에서 피가 나실 거예요. 이걸 하도 제가 강추를 많이 해가지고 오트밀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. 오트밀이란 우리가 아는 그 귀리 있잖아요. 귀리를 볶은 후에 부수거나 납작하게 누른 걸 말해요. 오트밀의 효과가 도대체 뭔가요? 마망 하신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요.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성인병 예방에도 좋아요. 숙변 제거에도 탁월하니까 똥배도 빠지고 피부도 절로 좋아지고. 그리고 먹고 나면 속이 편안해서 저는 아침마다 주로 즐겨 먹어요. 특히 이 제품을 강추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다라오트예요. 영양가가 훨씬 더 높고요. 넌 GMO의 유기농 제품인데 더 좋은 건 글리포세이트 폴이라고 돼 있잖아요. 글리포세이트가 몬산토 아시죠? 몬산토 제초제예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글리포세이트 검출되지 않았다고 딱 인증을 받은 표시가 돼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더 믿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꼬북칩이 돌아왔습니다. 근데 추로 마시네? 추로 마시네. 근데 아니야, 안 사갈래요.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? 기분이 좋아지는 달달한 꼬북칩. 꼬북칩을 먹으면 똥배도 들어가고, 똥배가 들어가면 피부도 이뻐지고, 피부도 좋아지면 일도 잘 되고, 일이 잘 되면 돈도 잘 벌리고. 입에서 느끼는 행복이 물론 중요한데 오늘은 패스. 우리 견과류 많이들 드시잖아요. 하루에 또 몇 알씩 먹는 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고, 견과류도 잘못 드시면 사실 백해 무익하다고들 하잖아요. 이 제품은 정말 추천드려요. 아몬드, 호두, 헤이즐넛, 피스타치오 딱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몸에 안 좋은 오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. 오일이 없다 보니까 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해요. 소금간이 되어 있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어요. 옆에 있는 제품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캐슈, 아몬드, 피칸, 브라질넛, 마카다미아, 아쉽게도 피넛 오일하고 소금이 들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추천을 드려요. 2.25파운드에 11불 99센트예요. 이 제품도 왠지 굉장히 건강한 맛있는 과자 느낌인데, 일단 오르가닉 써있으면 좀 불쌍하지 않아? 그러니까 유기농에 여기 코코넛 올, 그리고 뭐 우베 플레이버에 검은깨까지 들어가 있대요. 예전에 코스코에서 성분도 좋고 맛도 좋았던 이 브랜드의 이 코코넛 올 같은 회사 제품이더라고요. 지금 성분을 봤더니 코코넛 슈가까지만 들어갔어도 좋았는데 또 케인 슈가도 들어가 있고 또 아쉽게도 내추럴 플레이버까지 들어가 있어요. 그래도 이제 다른 막 무시무시한 첨가물은 없어서 다른 과자들 막 특히 뒤에 마침 딱 오레오가 있어요. 오레오 무시해? 나의 사랑 오레오를? 이런 과자보다는 안심이 되는 스낵이에요. 집에 가는 겨? 데리고 가 말겨. 가보자. 많이 달지 않고 식감도 파삭하지 좋겠는데 좀 맛이 애매하다. 아니 맛이 제일 중요한데. 원래 이 회사 코코넛 올리면 맛있었잖아. 이거는 재구매는 아닌 걸로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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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이 애플 소스는 배고파 소녀들 어릴 때 먹던 거라 애기들 간식이라 생각해서 더 이상 안 사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플 소스 좀 사다 달래요. 뭐 수영 끝나고 나서 먹던지. 이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네 가지 맛이 있어가지고 일곱 개씩 각각 다른 맛으로 총 28개 들어있어요. 이것도 올게닉 제품으로 휴대용으로 딱 돼 있고요. 아 근데 좀 사실은 이 플라스틱 포장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해.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24개 들어있고 12불 49센트 두 가지 맛으로 12개씩 들어있는데 이것도 유기농 제품. 성분이 보면 첨가물이나 설탕 이런 거 없이 성분이 깨끗해요. 세일할 때는 저는 이걸로 사가고요. 세일을 안 할 때는 이 제품으로 사가요. 세일의 노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. 여보 담았어? 땡큐. 아 오늘 깍두기 담갔어요. 아,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갖고. 맛있게 익어라. 양파 이렇게 조금 다져가지고 소고기 볶을 때 같이 넣으려고요. 대충 이 정도? 칼국수에 들어갈 고명으로 양파랑 호박 볶아줘요. 호박에는 살짝 소금만. 좋아. 고기도 볶아야 되니까 고기 핏물 좀 미리 빼놓으려고요. 간장? 약간 식당 맛처럼 나게 하려고 참치액도 같이 넣어요. 설탕 조금.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. 간마늘. 생강가루.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와?
생강가루, 양파, 파도 조금. 이게 한 팩이 양이 꽤 되거든요. 내일 배고파서 오늘 도시락 재료에 쓰면 되니까 오늘 많이 먹지 말라 그래야지. 수분 없이 바싹 익혀줄 거예요. 생선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 저의 착각이었던 거예요.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. 옛날 칼국수 다 익진 않았는데 저희는 또 살짝 덜 익은 것도 좋아해가지고. 안 되겠어. 완전히 지금 이만큼을 덜어냈어요, 지금. 명동 칼국수에서 원래 치킨 육수로 한대요. 맛있어? 오, 이 맛은 오늘 칼국수 아니라 우육면 그 비슷한데, 우육면? 명동 칼국수. 이게 명동 칼국수면 거의 한 98% 99% 이상이에요. 맛있다. 소신 칼국수 면빨가발 싸움에서 승기를 잡아가고 있나이다. 거의 다 끝냈습니다. 엄마의 욕심이 과했다 과했어. 됐어요. 오, 됐다. 맛있다. 짜증나, 짜증나. 오늘은 매트를 좀 꺼내서 쓰려고 열어볼구나. 이 그릇은 참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. 오늘 점심은 버섯 오트밀 리조또 해먹을 거예요. 이렇게 기름 없이 먼저 버섯을 볶으면 버섯 풍미가 더 살아난대요. 이렇게 살짝 물이 나오면서 버섯이 좀 익었을 때 올리브오일, 양파 이렇게 썰어놓은 거를. 파 초록색 부분은 어저께 떡볶이 먹을 때 다 썼더니 뭔가 파가 맹숭맹숭해진 느낌? 풍미를 위해서 파도 좀 썰어서 넣어요. 이때 이 사람의 식탐이 보이는 거야. 너무 많이 넣나? 이렇게 한번 볶아줘요. 이 진서연님은 아몬드 밀크를 넣더라고요. 아몬드 밀크는 익었었어요. 단맛이 들어가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언스윗으로 원래 레시피에는 액젓을 썼더라고요. 저는 참치에 조금 썰어놨던 파, 치즈를 적당량. 다 됐어요. 맛있겠다. 불 끄고 마늘가루 조금이랑 후추. 한국에서 되게 핫하대요. 핫하대. 제가 패션 유행은 못 따라가도 이 먹는 유행만큼은 따라갑니다. 피클 넣을까 깍두기 넣을까 하다가 네, 한국 사람은 깍두기. 지금 마음의 소리에 지금 이거 어떡해. 아우 진짜. 근데 웃긴 게 나도 못됐어. 이걸 내가 하면 별로 화가 안 나. 근데 만약에 팡팡이 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엄마랑 거의 매일 아침마다 통화를 하는데 저희 엄마 또 귀엽게 며칠 전에 아 엄마가 유튜브 컨텐츠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. 텔레비전을 보셨는데 탤런트 진서연이 나왔대요. 되게 날씬하잖아요. 요리도 잘하고 거기서 오트밀 버섯 리조또를 했다고 찾아봤더니 오 리뷰가 되게 좋은 거예요. 또 원래 버섯 리조또 좋아해가지고 종종 해먹거든요. 오트밀로 한다니까 오 당장 해봐야겠다. 땡큐 엄마. 됐죠? 이야 뭐가 거창한데? 이건 정말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히 굉장해. 이거 한국에서 지금 되게 핫한 거야. 핫해. 아 핫해. 그래? 자 맛있게 드시죠. 맛있지 않아? 샐러드 먼저 먹어야 돼. 그래야 살이 안 찌는 거야. 내가 뺄 살이 어딨다고? 살 안 찌는 체질로 바뀌려면
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그렇게. 나는 안 바뀌어. 걱정하지 마. 오 예쁘다. 비주얼 괜찮은데? 그치? 조금 느끼한가요? 커피를 부르는 맛이야. 어쨌든 맛있어요. 맛있는데 많이 말고. 그러니까 살 빠질 수밖에 없는 레시피네. 맛있어요. 조금만 드세요. 약간 쫄면 같은 거 좀 먹고 싶잖아.